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야기. 지금 정주행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킹덤에서 수많은 시체를 숨긴 곳으로 등장한 연못 창덕궁 관람지가 낯설지 않고 이태원 골목골목이 친근하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K-드라마에 푹 빠질 준비가 된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에 붙는 수식어가 BTS더라고요. 정우석 교수님. 사실은 BTS가 인기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스토리의 힘이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주변적이고 힘든 상태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까지 이르는 그 길, 그리고 그 성장 네. 스토리는 같은 세대의 전 세계의 그 젊은이들한테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K-POP으로 한국의 음악에 관심이 처음엔 있었지만 그게 K-스토리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어찌 보면 제2의 한류라고 네. 표현할 수 있는 현상 같은데 그래서 드라마가 이끌던 동아시아의 첫 번째 한류 를 넘어서서 글로벌 콘텐츠 서비스라는 것들, 그러니까 넷플릭스든 뭐 디즈니 플러스든 아마존이든 과거 아주 다른 매체 상황에서 전 세계의 한국 드라마들이 지금 마구 그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동시간대에. 그렇죠. 그래서 과연 누가 이걸 보고 있을까? 전 세계 시청자들 중에서 미국, 브라질, 프랑스, 일본 네 나라를 골라서요. 각국마다 8명의 인터뷰이를 정했습니다. My name is Karen. I'm 25. 어떻게 한국 프로그램을 처음 소비하게 됐는지 넷플릭스를 통해서 처음 시작한 분들도 있고 그 전부터 보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동아시아 프로그램을 구분 없이 보다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다거나 이런 세 그룹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Et alors, en plus, j'étais pas du tout une grande fan d'Asie. C'est peut-être pour ça que mes amis ont du mal à accrocher avec les dramas coréens, parce qu'ils me disent, mais attends, qu'est-ce qui s'est passé? Et donc, j'ai regardé tout Road One. Ensuite, bah, j'ai eu Yoon Bim, hein, et j'ai regardé tous ces dramas, pareil. My favorite show, like my favorite Korean prison playbook is my number one. 지구촌에서 우리나라 정반대에 있는 브라질 이런 분들도 K-스토리를 보시나요? K-드라마를? 한국 드라마가 브라질에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도 굉장히 빠르게 K-POP 팬덤이 발전하고 있는 곳이고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류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나라였어요. 뭐가 좀 두드러지던가요? 브라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를테면 바닥에 앉아서 밥 먹는 거, 젓가락으로 밥 먹는 방식도 처음 본다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문화적으로 먼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하나의 장르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안에 서로 다른 내용을 넣어서 균형 있게 보여주는 방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한국에서는 스스로 그거를 비판하는 기준이기도 했거든요. 왜 우리는 의학 드라마에서 의사들이 수술하다 사랑하느냐. 왜, 왜 연애해? 있어야 돼. 네. 탐정물인데 수사하다가 왜 또 연애해?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브라질의 텔레노벨라라고 하는 그 브라질 연속극이 굉장히 강세인 나라입니다. 그것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남녀 관계의 핵심이 성이라면은 한국 드라마에서는 왜 정말 썸 타잖아요. 썸 타다가 뭐 손을 언제 잡어, 손가락 스치면 떨려하고 키스를 언제 해 그런 뭐 이런 거. 게 되게 로맨스를 쌓아가는 그 부분. 아, 잡아줘. 아 장난치지 마. E que a gente espera, fica esperando aquela junção, aquela união, aquele negócio que eu acho que dá um pouco mais de tchan pra gente assistir. Não tem aquele negócio, vamos dizer, brasileiro ou americano que...
tô namorando, tô flertando com alguém e daqui pá, pá, pega, não é assim que nem a gente costuma ver. Então eles têm mais essa demora, esse carinho, parece que vai construindo um amor antes de continuar, de seguir. É diferente, eu não sei se é cultural deles ou não, se foi desses dramas que eu assisti.앞으로도 난 구겨지지 않을 거야. 그럼 답답하게 생각하진 않던가요?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배려라든지 이런 걸로 이해를 해요. 안 답답해해요. 왜냐하면은 그 시원시원한 건 자기네 드라마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팬은 뭐라고 하던가요? 아, 프랑스 팬들은 그 시네필리가 굉장히 강해요. 미적으로 접근을 해요. 한국 드라마를 보는 이유는 미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드라마마다 기본적인 색채가 다르다. 예를 들어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든지 호텔 델루나 같은 것들의 지배적인 색채와 배경 이런 게 굉장히 종합적으로 높은 질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쌈마웨이 같은 걸 보면은 정말 가난한 젊은이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공간조차 디테일이 전반적인 색감까지 전부 굉장히 세심하게 고른 것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C'est vraiment une atmosphère particulière. C'est l'image est très nette, très colorée. C'est... Je trouve qu'elles sont bien filmées. Il y a que ce soit les angles de caméra, etc. Ou bien. C'est, disons, moi je trouve que c'est mieux ficelé. Disons qu'on s'en rend pas forcément compte tout de suite. Et quand on tombe dessus, on se dit waouh, ok, d'accord, je ne serais pas attendu à ça. Alors que je sais que c'est un drama coréen, donc il peut forcément y avoir un rebondissement où on ne s'attendait pas. Et puis, un drama coréen, 아, 굉장히 강력한 연속극이잖아요. 그러니까 1회 끝나면 그 다음 회 안 보기가 쉽지 않게. 좀 그렇게 궁금한 시점에 딱 끝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회가 끝나면 와, 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화 10초만 볼 거야지. 그럼 다 하다 보면 예. 이미 또 그 다음 화를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상의 화원 곰배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곰배령은 저는 처음 들어봐요.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채널 A에서 방송됐던 가족 드라마입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찍힌 그 아름다운 강원도 배경, 뭐 눈 덮인 강원도를 볼 수 있어서 네네. 사실은 브라질 시청자한테는 굉장히 뭐 이조틱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족 관계. 그래서 이분 최불암 씨 팬이 되셨어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VOD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면 드시고 싶으면 드셔 보세요 하고선 엄청난 메뉴 중에 하나로 음식이 제공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자기가 먹어보지 않은 것들 그동안 계속 나는 뭐 이것만 좋아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It was the very first time I had ever even seen a Korean drama. I've seen them on, you know, like YouTube, the platform. But to actually sit down and watch Netflix was my very first introduction to a lot of Korean everything, really. The plots are usually a lot more unique than what I'm used to, like in the US. With Korean dramas, it's like I'm living the story with them and I feel all the emotions. That's why I usually watch Korean dramas like in the nighttime, because it's a way of me of like just letting go and like submerging myself into like a different world. 한국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장르처럼 아주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데 종합선물 세트다. 들어가면 예를 들어 킹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죠. 제작한 킹덤을 보면 좀비물이면서도 왕자의 게임 같은 권력의 문제가 그 안에 들어있고 로맨스를 보다 보면은 그 안에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정말 분투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한국 사회의 계급 문제, 빈부차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괜찮아. 그 드라마 코레아 au niveau du contenu enfin je pense qu'ils peuvent parler de plus de choses non ils parlent dans le drama Itaewon Class il y a un personnage qui est ouvertement gay et on sait aussi d'ailleurs que l'acteur lui-même l'est mais le personnage est ouvertement gay et c'est un personnage secondaire bien sûr mais
Mais ils en parlent comme ça et c'est pas, ça pose pas de problème en fait. Dans les dramas coréens comparés aux, aux autres séries asiatiques que j'ai pu regarder, oui, c'est très. Enfin, ça revient de plus en plus sur le devant et je trouve ça plutôt progressiste, donc c'est bien. They build a Hangul system like so that people can learn to read and write more. Even though like they were like very poor, but like they've been like they're like one of the top leading nations in terms of like technology, entertainment. Like the Korean is a very like trendy based like kind of country. Like if something is popular here, like everybody would try it. K-pop으로 시작된 관심이 K 스토리로 이어지고. 그래서 조금 더 한국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K-드라마를 보다 보니 한국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진 거네요. 그렇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면 높아질 수밖에 없죠. 호기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드라마가 한국에 대한 첫 번째 인상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보여져요. 해외에서는 요즘에 정말 핫한 드라마 보면서 2020 버전으로 뭔가 한국의 명소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킹덤에서 나왔던 창덕궁의 관람지, 뭐 좀비들을 빠뜨렸던 그런 연못 이런 곳을 많이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태원 클래스에서 나왔던 그 녹사평의 육교. 교수님이 직접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그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는 팬들은 한국의 어디를 좀 궁금해하던가요? 아, 물론 제일 처음 나오는 장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든 아니면 뮤직비디오든을 찍은 장소예요. 고궁, 한국의 고궁들은 아주 정말 좋은 곳이고 굉장히 한국적인 이야기가 벌어지는 장소들. 여기 이런 루프트탑 같은 것도 있고 카페들이 많이 있는 곳, 그다음에 아름다운 자연, 뭐 정원이 있는 도시, 그리고 뭐 굉장히 로맨틱한 장소가 옥탑방. 삶의 터전을 느낄 수 있는 곳을 가보고 싶어해요. Every time they mention like Jeju Island, like I always want to like to go on vacation. Gangnam like it's like it's a rich place. Like I want to see what that's all about. Itaewon, where it's like the young people here. En fait, souvent c'est pas tant ce qui me vient en tête là tout de suite. C'est pas tant des lieux hyper touristiques. Alors évidemment, Namsan Tower, des choses comme ça, on les voit. Mais c'est plus les gars ils mangent quoi. C'est-à-dire que il faut y a toujours les street food. La nourriture, elle m'empresse la nourriture. Le poulet frit, on y va, hein, le poulet frit, la bière. c'est dans tous les dramas. Je vois, ils ont un mode de vie qui a l'air totalement différent en fait, d'une autre. Mais dans tous les cas, tu vois des filles qui rentrent toutes seules dans les rues, c'est pas ce qu'on ferait ici. Quoi, donc, je pense que ça a l'air très, très safe, ouais. Je pense qu'on pourrait, oui, se balader. Après, c'est peut-être juste ce qu'ils nous font voir dans les dramas. Et est-ce que c'est vraiment comme ça? Ça doit être partout pareil. Il doit y avoir des endroits où il ne faut pas se balader tout seul la nuit. C'est logique, mais... 그리고 단지 드라마가 쌓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국이라는 스토리.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빨리 가장 OECD 안으로 들어갔고 BTS의 이야기도 결국은 성공 스토리였는 스콜이고 한국 드라마가 보여주는 것도 결국은 많은 것들이 해피엔딩인데 그냥 가져오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정말 노력 끝에 열심히 살아서 그게 연애 이야기든 아니면 복수든 아니면 성공이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국 이야기 자체가 스토리예요. 이거를 지금 만드는 것처럼 계속해서 잘 만들면은 저는 오래 갈 수 있는 스테디한 대중문화, 글로벌 대중문화의 일부로서 한국 드라마가 자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안 볼 수는 있어도 한 번만 보고 멈출 수는 없는 K-스토리. 그 치명적인 늪에 함께 풍덩 빠져보는 건 어떠세요?